이제 되게 쉽습니다. 이제 제가 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이퀄리브리엄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왜냐면은 받치고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Y 방향에 대한 힘의 합 zero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는지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RA, 위로 올라가는 RB, 그다음에 밑으로 가는 W가 있는데 일단 RA랑 RB 먼저 더해볼게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니까 RA 플러스, 그다음에 RB도 플러스. 그다음에 이 W라고 하는 애는 내려가긴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0부터 L미터에 해당하는 게 지금 W만큼에 대한 하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혹시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거 제가 숫자로 바꿀게요. 그냥 아예 숫자로 바꿀게요. 10으로 바꿀게요. 왜냐면 W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될것 같아요. 10으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미터당 10뉴턴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은 L도 그냥 10미터로 바꿀게요. 아까랑 똑같이.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뉴턴 퍼 미터로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10미터를 누르니까 어떤 힘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AB 구간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위에서 눌러버리는 힘이 뭐게 얼마나의 힘이겠어요? 미터당 10뉴턴인데 총 10미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100뉴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마이너스에 정확히 다시 얘기하면은 10뉴턴 퍼 미터가 있는데 몇 미터? 10미터에서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폴스의 힘이 합이 제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RA 플러스 RB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센스를 한번 발휘해 봅시다. 여기서 하나가 있고 이제 모멘트를 계산해 줘서 모멘트의 합0 이렇게 해가지고 RA와 RB를 계산해 줘야지 이제 식이 두개 생기니까 할수 있겠죠. 근데 센스를 한번 발휘해 봅시다. 이게 지금 대칭이죠. AB라고 하는 보가 지금 똑같이 대칭인 상태에서 위로 쫙 눌러주고 있는 거고 A랑 B가 이렇게 똑같이 받쳐주고 있는 거면 상식적으로 대칭에 의해서 시메트리니까 스매치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RA는 RB랑 같겠죠. 그래서 두 개의 힘의 합이 100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50N씩 나눠가시면 되겠다 라고 해서 굳이 모멘트 안 그려줘도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일단은 가장 간편하게 얘가 50N이라는 걸 알았고 얘가 50N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force diagram과 shear force diagram과 moment diagram을 그려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굳이 구간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특이 사항이 없으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6m와 4m 하는 구간에 따라서 이게 4kN이라고 하는 힘이 탁 있으니까 여기 구간을 나눠줬어야 되는데 여기는 구간이 없으니까 그냥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첫 번째, 유일하긴 하지만, 첫 번째로 그냥 AB 구간 하나만 딱 하면 되겠죠. 이 AB 구간이라고 하는 정의는 X가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뭐, 같다고 해도, 작다고 해도 되고,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어떻게 푼다고 했죠? 자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갖고 와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갖고 와서 자르면 됩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어딜 자를까요? 6일 자를까요? 6일 자를까요? 6일 자를까요? 아무튼 여기 한번 중간에 잘라볼까요? 중간에 잘라볼게요. 빵! 자르는 순간 뭐가 생겨요? 없었던 게 진짜 좀 정리 좀 하고 자르는 순간 여기는 살짝만 오른쪽 살짝만 놔두고 자르는 순간 플러스 방향에 대한 모멘트가 하나가 생기고 플러스 방향에 대한 모멘트가 생겨야지 얘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얘안 움직이고 잘 있겠죠. 물론 얘는 똑같이 10 뉴턴 퍼 미터로 작용을 할 겁니다. 뭐 그렇겠죠. 왜냐면은 뭐 얘는 뭐10 뉴턴 퍼 미터가 10 미터에 작용하지만 X만큼 잘랐다고 해서 뭐 거기 갑자기 뭐 100이 되거나 200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거리는 역시 x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x만큼 잘랐다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있나요?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그냥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 돌아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FY가 0죠. 밑에다 적을게요. 자리가 좀 없을 것 같아서.
FY가 0인데 뭐가 있냐면은 일단 위로 올려주는 50N짜리가 하나 있죠. 그래서 플러스 50N 하나 있고 그 다음에 V는 밑으로 가네요. 마이너스 V 이렇게 있고 자, 요 I인데 이 I는 뭐죠? 지금 10N/m인데 X만큼의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힘, 즉 마이너스고 힘의 총합은 10X겠죠. 얘가 0가 된다. 근데 V만 넘기면 뭐가 되겠어요? 50-10X 이렇게 되겠죠. 오, 좋습니다.